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그 파이썬 셀레늄을 이용해서 네이버 카페 특정 키워드 검색 결과 받아오기 첫 번째 동영상으로 로그인하고 그다음에 원하는 카페로 이동하는 것까지 해봤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카페로 이동하려면 카페 주소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드라이버 get으로 이동을 하시면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자, 그다음에 검색어로 검색하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다 엑스프레스로 하면 됩니다. 자, 여기 네이버 중고나라 여기에서 도구도 보기 개발자 도구 그다음에 여기 검색하는 데 있죠? 여기를 또 그냥 카피 엑스프레스를 합니다. 카피 엑스프레스. 그래서 드라이버 점 파인드 엑스프레스 넣고 점 샌드 키즈 키워드. 자, 여기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앞에 변수 하나 선언하죠. KYWRD는 뭐 감기라는 어떤 키워드. 자, 그다음에 뭐 감기까지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행해가지고 로그인. 그럼 또 로그인 해가지고 이걸 뭐 손으로 다 하긴 해야 되는데 뭐 해보죠, 뭐. 그다음에 여기다가 PT7OHP. 자, 로그인. 자, 이렇게 하면은 새로운 환경에서 로그인 되었습니다. 이런 게 나오네요. 근데 뭐 이런 게 나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네이버 어떻게 이런 거참잘 알아채네요. 제가 알려주지 않았는데. 자, 그럼 중고나라 들어왔죠? 그 다음에 여기 감기라고 얘가 입력했습니다. 중고나라 들어와서요. 그 다음에 이 검색 버튼을 눌러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 또 개발자 도구 들어가가지고 이 검색 버튼을 찾아요. 그래서 여기 마우스 올려보면은 버튼이죠? 그래서 이것도 엑스프레스로 카피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driver.find element by express 넣고 점 클릭. 자, 이렇게 점 클릭, 요렇게, 아까는 샌드 키즈라고 했는데, 요거 점 클릭 누르면 이제 검색이 되겠죠? 요 감기라는 키워드가 포함된 어떤 게시물들이요. 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 아, 그리고 또 로그인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로그인을 안 하고, 나중에는 파일로 저장해서 해야 돼요. 근데 여기 뚫는 게 일단 안 되니까, 1dx, 이거를, 내가 악의가 없고 그냥 단순히 뭐 연구나 조사 목적으로 쓰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대신에 그걸 손으로 할 거를 그냥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뭐한 페이지에 50개씩 뭐 10개 해봤자 10번밖에 호출 콜안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들어왔고요. 여기 감기라는 키워드로 이미 저 검색하고 버튼까지 얘가 잘 눌렀습니다. 문제는 요 페이지에서 요런 것들을 해와야 되는데요. 이게 노하우가 좀 필요합니다. 이거 굉장히 제가 한 2시간까지는 아니지만 꽤 고민을 해가지고 찾은 건데요. 이제 지금 이게 네이버 카페가 좀 만들어진 지 오래돼가지고 그리고 그래서 여기 옆에 메뉴 같은 거랑 이제 이게 좀 약간 클래식한 구조죠. 그래서 이게 프레임이라는 걸 썼어요. 근데 그 네이버처럼 최첨단을 달리는 기업이지만 요 기술 자체는 최신 기술로 아직 다 바꾸진 못했어요. 최대한 뒤에는 다 바꾼 것 같은데 요 앞단은 이런 UI를 유지를 해야 되는 어떤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바뀌면 사용자들도 혼란스럽고 해서 아마 요 모양을 유지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이프레임이라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되게 요즘에는 안 쓰는 거거든요. 근데도 요게 지금 네이버는 카페는 이거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찾아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우리 게시글 있는데 뭐 여기 제목 같은데 찍으면 여기 밑에 보시면 이게 아이프레임이라는 거 안에 들어 있어요. 아주 기가 막히죠. 여기 HTML 태그가 또 새로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아이프레임에 카페 메인이라는 요 아이프레임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요 아이프레임을 찾아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가줘야 돼요. 그게 좀,
떠올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드라이버 점 스위치 투 프레임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카페 메인을 집어넣으면은 여기 이제 프레임이 이 안쪽에서 바뀝니다. 저 안쪽으로 어떤 타겟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뭐 밖에 있는 동안에 약간 딜레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타임 점 슬립을 걸어주고 뭐 한 3초만 걸까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스트링은 드라이버 점 소스 코드 페이지 소스 자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페이지 스트링에 어떤 스트링 형태로 데이터가 들어가 있을 거고요. 얘를 파일로 저장해 보겠습니다. 파일은 open 점 슬러시 여기 중고나라 감기 gmg 자 이렇게 해가지고 html 그 다음에 컴마 찍고 w 플러스 자 이거 파일 다루는 거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파일 다루는 거 요것도 앞에 동영상이 다 있어요. 여기에 한꺼번에 다 넣기가 힘들어가지고 앞에 동영상을 보시면 하는데 어쨌든 요거 그대로 따라 하시면 파일 저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파일 점 write 그 다음에 페이지 스트링 이렇게 하면은 여기 중고나라 감기.html 이라는 그 파일에 요 수집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럼 다시 로그인 해가지고 이 로그인을 한 번이라도 줄여야 돼요. 그래서 요 파일로 저장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fe 이거 뭐 얼마나 쓴다고 이거를 근데 이걸 악용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네이버에서도 이렇게 막아놨겠죠? 25초가 너무 긴가요? 제가 아까 캡처 입력할 때는 캡처에 있는 글씨를 잘 못 알아봐가지고 자 들어왔고요. 감기 검색해가지고 지금 검색한 것까지 나왔죠. 그 다음에 이걸 파일로 지금 저장할 거예요. 여기 파일이 저장됐죠? 중고나라 감기라고 파일 저장됐습니다. 열어보면은 여기 이렇게 막 쭉쭉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아마 이제 컨트롤 F 해가지고 감기 검색하면은 이제 검색어 입력해주세요. 감기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 이런 식으로 뭐 바보는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 뭐시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이게 게시물들의 어떤 제목 같은 게 이렇게 있는 것 같죠? 들어있는 것 같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파일로 저장을 했으니까 이 불러와서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어떤 거냐면 여기 스위치 투 프레임 해가지고 카페 메인이라는 요 아이프레임으로 스위치를 한 다음에 3초 기다렸다가 여기 페이지 소스 보기 한 다음에 그거를 파일로 저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한 바닥인데요. 그 페이징 하는 거는 또 버튼을 누르게끔 여기 코드를 좀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바꾸면 되고요. 이제는 파서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파서. 제 앞에 강의 동영상에 파서의 개념이 좀 나와 있는데 이게 파서 이게 뭐냐면 그 크롤한 데이터를 터에서 필요한 부분만 뽑아낸다. 이제 이게 파서거든요. 파서. 그래서 파서가 하는 일이 파싱입니다. 그래서 이제 크롤러는 이렇게 파일로 저장하는 기능 정도를 하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여기에다가 파일로 저장하는 대신에 요거를 파서에다 바로 연결을 해가지고 어떤 결과를 바로 뽑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로그인을 계속 하는 게 너무 귀찮기 때문에 실행할 때마다 이렇게 파일 저장해서 하는 게 시간을 훨씬 아끼는 길이에요. 자, 그래서 한번 파서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02 파스 파서 PARSE 파일 이미 있대요.
다시 자 여기다가 공이 파스. 자 여기 파스 했죠. 그러면 얘는 뭐 써야 되냐면 BS4 써야 되죠. From BS4 import beautiful soup. 그다음에 파일에서 읽어야 되니까 파일은 오픈 하고 이거 중고나라 게임 감기 Shift F6번 누르면 카피할 수 있어요. 붙여넣기자 HTML. 그 뒤에 W 플러스 요거 안 써줘도 돼요. 그냥 읽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다음에 파일 페이지 스트링은 file.read. 자 이렇게 해주면 페이지 스트링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df parse 페이지 스트링 집어 넣으면 return. 이거 뭐 리스트가 return이 되겠죠? 어떤 목록이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parse 함수를 구성을 해주면 되고요. 그다음에 리스트는 parse. 그다음에 페이지 스트링. 자, 이 부분, 아이고, 페이지 스트링. 자, 그러면 이거는 좀 아래로 이동을 시켜보겠습니다. 이렇게. 함수가 좀 위에 있는 게 보기가 좀 편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BS 오브젝트는 뷰티풀 숲에다가 페이지 스트링 집어넣고 HTML 점 파서 HTML 파서 그 다음에 프린트 BS 오브젝트. 자 이거 실행을 하시면 자 이렇게 나오면은 잘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다시 데이터 있나 감기 검색해 보면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거 나오죠. 띵띵띵띵띵.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이따가 뽑아 볼 거고요. 네, 뭐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그 이제 이 데이터 목록이 있는 데를 찾아야 돼요. 이거를 아까 검색 결과로 가셔가지고 이게 지금 이렇게 article board result board m tools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데이터에는 이렇게 안 들어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아티클 보드 M 툴인가 여기로 뽑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아티클 ARDS find all로 찾아야 되더라고요. BS 오브젝트 점 find all 그다음에 이 div였고 클래스가 이거였습니다. 아티클 보드 툴C. 그러면 이게 아마 여러 개가 나올 거예요. alien article board 이렇게 하면은 요거 실행하면 한 개밖에 안 나오네요. 이럴 뭐 잘못됐나? 아까 보자. 파스 article board m2 똑같이 했는데. 자 한번 그럼 데이터가 좀 있나 보겠습니다. 프린트 아티클 보드의 0번 실행. 그 여기 조회하고 여기 아마 이 내용이 수집이 안 됐네요. 그럼 아까 여기 로그인 가가지고 이 페이지 저장하기 전에 요거 뽑기 전에 시간을 조금 더 줘가지고 10초를 줄까요? 아 10초가 아니고 근데 아까 여기 실제로 아티클에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프린트 bs 오브젝트 실행. 아 이거는 좀 지우고 그 여기 안에서 좀 찾기가 어려운데요. 이러면 감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 코드를 보면서 실제로 찾아야 되거든요. 봅시다. 어디 게시물 목록.
아티클 보드 M의 툴시 DIV 클래스. 이거랑 아티클 보드 리졸트 이걸로 한번 찾아볼까요? 리졸트 여기 이 리졸트 안에 아까 들어 있었는데 아까는 잘안 나왔던 것 같아서 자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툴 다시 C까지. 자, 이렇게 실행해 보겠습니다. 파스. 그럼 한개 나오고요. 여기 아티클 BS 오브젝트 요거 좀 지우고, 다 프린트 아티클 보드 실행. 아, 네, 여기 뭐 있네요. 이렇게 하면 데이터들이 좀 들어있죠. 이런 식으로요. 여기 A 클래스 안에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잘 들어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잘 뽑혔네요. 그러면 이제 여기 테이블 태그를 뽑고, 테이블 태그에서 tr 뽑고, tr에서 요 내용들을 뽑아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동영상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